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금무오기 운동 같은 시비 논쟁을 보면서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누가 벌리고 그 마무리는 또 누가 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가를 위기로 만든 사람들은 따로 위정자가 따로 있는데, 의병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민초들이 나서가지고 결국은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또 나중에 대우를 또못 받는다. 또 위정자들 자기 그 중심으로 또 돌아가게 된다. 국가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거를 빼먹는 사람 따로 있다. 그리고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를 세금 빼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금무오기 운동할 때 금을 애국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사람 따로 있었지만, 그 금을 가지고 선의로 우리가 수출해 가지고 외환을 벌어 가지고 국가 부채를 갚자 라는 그 취지에 사람들이 동참을 했지만,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게 제가 금지금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금무오기 운동의 하나의 실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을 1,000원에 팔아서 그 자기 수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수입을 했다라는 게이 금지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중간에 폭탄 업체가 있어야 했고, 꼭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금지금 사건의 공식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수출업자가 꼭 있는데,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높아요. 그리고 폭탄 업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출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수입업자한테 이렇게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이렇게 사왔던 그게 과세 거래로 넘어가 버린 역할을 폭탄업자가 꼭 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환급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그 환급 받은 돈이 결국은 서로가 나눠먹는 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한두 개 업체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한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좀 금융 좀 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은 금지금 같은 경우를 했다. 호주의 메커리 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금지금을 했다 이거예요, 거래를.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은밀하게 이렇게 알고 있던 이 시장을 누가 기획을 했냐? 갑자기 알아가지고 한 것도 아닐 것인데, 바로 거기에가 핵심이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을,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된다. 그 리모컨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세력이.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한 거는 금지금 사건의 실체가 이렇다. 응? 이거를 기획한 사람, 내가 여기까지 이제 밝혔다. 그러면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제 한계였고,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한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하면요, 지나고 나서 뭐를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시체 노름밖에 안 됩니다. 시체 가지고 해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버렸는데, 묻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파헤치냐 이겁니다. 권력들이, 살아있는 권력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하고 내 승진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면 눈을 쌍불을 켜고 하겠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의욕을 가졌을 건데 라고 하지만, 국세청 조직이 크게 달라들어도 거기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금지금 실체까지는 파악을 할수 있는데, 나머지 리모컨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력의 무리들이 이제 대대손손 계속 해먹고 있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대학교 때 가난했던 사람은 20년 후에도 가난해요. 가능성이 그렇게 커요. 앞으로는 더클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제도 대학교수 한 분을 뵀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다 보면 자기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얼굴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신경쇠약 걸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뭐저 어떤 정권이 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카멜레온 같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돈이 되면 어느 쪽이든지 붙어요. 좌든 우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정권을 바뀌면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스폰을 받고 뒷돈을 받을 수 있고 뭐를 할수 있는 그게 된다 이거. 주체가 바꿔진다고. 너만 해먹었냐 나도 해먹자라고 하는 식이죠. 정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렇게 바뀌었는데 뭐 나라가 그때마다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 경우가 있나요? 다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그런 브로커리지역으로 그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겉과 속이 틀리죠. 앞에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책이라는 게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뭘로 만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만들고, 결국은 내 인공위성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번다 이거. 그러니까 정책, 내가 돈 들어가는 정책 만들고 내가 또 안테 특수관계인들이 그거를 받아 가지고 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권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세력들이 존재하니까. 그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 돈을. 지금 뭐 김현장 압수수색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어느 누구도 돈 앞에 돈 주면은 그러잖아요. 뭐더 시키실 일 없나요? 뭐더 도와드릴 일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좋은 말 해도 내이 본능은 끓어요. 마그마처럼 끓기 때문에 그 마그마의 가장 핵심이 돈이죠, 돈. 능력이 없으면 사기라도 치는 거고, 능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돈을 빼먹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척 한다, 이거죠. 인격적인 것처럼 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개과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요. 네, 나이가 먹어도. 그런 사람들의 인맥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특수관계 세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권력의 강물에 이미 빠져버린,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뭐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큰돈 들어가면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왜?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